사주도 얘기하지 말라는 건가? 본인은 남들하고 다른 직성 가물을 가졌어. 그런 직성 가물을 가져서 예감 예측이 빨라. 빨라서 보기에는 얌전한 여자거든. 순하디 순하게 생겼어. 근데 이게 생긴 거하고 다르게 뭔가 이렇게 딱 보면은 사람들을 보는 어떤 그 예리함이 있어. 쟤는 성격이 어떻겠다. 쟤는 이럴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 맞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꿈 같은 것도 가다 한 번씩 맞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리고 집안에 누가 빌던 할머니 자가 있어야 돼. 친가나 외가 쪽으로. 응? 맞으면 맞다고 얘기를 해. 네. 응. 누구야?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 아니, 그냥 엄마가, 응. 전에 할머니가 이렇게, 할머니들 다 빌고 사셨다고 그냥 그렇게만 그렇게 들어봤었어요. 있었어야 돼. 그래서 본인한테도 그런 것들이 기운이 많이 내려와 있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사는데 보기에는 살림을 하고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다면은 살림을 하고 사는데 이게 살다가 보잖아. 그러면 찌그락자그락 계속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야. 내 마음 고생이 있어야 돼. 보면은 항상 그 것들이 굴곡이 와. 좀 편하다가 한 번씩은 또 굴곡이 찾아오는 거지 나한테. 그래서 남편하고 위태위태한다거나 아니면 사람 간의 어떤 불화 같은 것들, 구설 같은 그런 것들을 타서 내 마음 심자가 항상 편하지 않게 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본인은 이런 교회나 교회를 다니면서 빌어야 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쪽 무속신앙이나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산을 보고 절을 하고 물을 보고 비는 그런 이렇게 불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주를 갖고 있다는 거지. 초를 켜고 그렇게 빌면 본인이 많이 나아져. 그리고 이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 그러면 자식한테 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갖고 있다는 거지. 내 봤을 때는 남편하고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 편하지가 않을 거야. 그치? 많이 가다 한 번씩 부딪히고. 그리고 남편하고 성격 자체가 원래 맞지가 않아. 성격 자체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생각이 내가 지금 엄청 많다 그래. 가다 한 번씩 살까 이것이랑 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자식 때문에 내가 그냥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 지금도. 그래서 지금 답답해. 이래저래 하는 일이 있어?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지를 못해. 애기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못하고 이 사주는 내가 바빠야 돼. 내가 바쁘게 동분서주 돌아다녀야지 내가 이 직성을 풀어. 집에 갇혀 있잖아? 그러면 답답해갖고 살 수가 없는 사주야. 항상 움직여야 돼. 집에서조차도 엉덩이 붙일 새가 없어. 막 돌아다녀야 돼. 맞지? 막 돌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낮에는 종장 걸음. 밤에도 솔직히 편하지가 않아. 고민이 많아. 항상 나는. 밤에는 새우잠이다. 낮에는 종장 걸음. 내 사주는 항상 그렇게 생겼어. 성격이야. 성격이고 팔자다, 그래.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남편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위태위태해. 그러다 보니 조금은 빌고 가는 게 좋아. 그런다고 해서 남편하고 헤어지지는 않아. 운이. 운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그게 지금 본인은 위태위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지금 고비가 많이 왔어, 오기는. 이런 지가 꽤 됐어, 지금 둘이 사이가. 근데 그런다고 해서 딱히 헤어지는 건 아니야. 둘이 잠깐 동거가 아니고 별거를 한다고 친다고 쳐. 예를 들어서 우리 좀 떨어져 있을까 한다고 하더라도 둘이 헤어지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자식 생각하고 다져. 다시 다지고 잘해서 조금 있다가 애들 조금 크면 본인 일을 해야 돼. 본인 일을 하고 그러고 가면 될것 같아. 궁금한 것도 있으면 얘기를 해봐. 지금은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저희 큰애가, 밤마다 울어요, 맨날. 밤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하루도 안 빼먹고, 지금 새벽마다, 애가 둘이야? 예. 새벽만 되면 그렇게 일어나도 울고, 막, 이제 때려도 봤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못 차릴 정도로 그냥 뒤집어지게 울어요. 한참을 달래요, 진짜. 한 시간이건 두 시간이건 새벽마다 달래서 재우고, 달래서 재우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애기, 지금 요새는 이제 며칠에 한 번씩 그러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랬단 말이야. 아기가 사실은 아기 때부터 좀 그랬어. 깐난 아기 때부터. 깐난 아기 때부터. 근데 더 거슬러 들어가면은 이 애가 사실은 태교가 문제였던 거야. 본인이 편하지가 않았어. 태교를 할 때. 그때 마음 자체가 편하지가 않았단 말이야. 시기적으로. 편하지를 않았어. 않았다 그래. 근데 그게 거슬러 와서 운으로 치면 둘째가 사실은 태어나질 않았어야 돼. 둘 사이에서. 그래서 둘째가 태어남으로 해서 이 부부 사이가 더 사실은 멀어진 거야. 더 힘들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 큰 애가 더 힘들어,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 지금. 관계를. 왜냐면 커가면서 더 액션이 커지잖아, 애기가. 그러니까 더 힘들게 만드는 거지, 얘를 갖다. 아이는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운 자체가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생겼으면 애 하나로 끝냈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근데 둘째가 문제가 아니고, 둘째는 사실은 정상적이거든, 지금.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애야. 근데 이 둘째를 남으로 해서 이 운이 더 그런 거야. 애 하나만 낳았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이해됐어? 네. 첫 번째 태교가 문제였어. 그리고 둘째를 낳지 말았어야 됐어. 근데 둘째를 남으로 해서 부부관계 안 좋고 큰애가 더 안 좋아진 거야. 컨트롤이 더 힘들어진 거지, 지금. 상황 자체가. 악순환인 거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애를 갖다가 병원을 보내든가 그런 데 있잖아. 애들 저기 한 병원 가갖고 애가 어떻게 됐는지 모운영 박사 같은 그런 데 가서 한 번씩 애기를 어떻게 관리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애들은 어릴 때 절대로 손을 봐갖고 관리를 해야지 시간을 냅두고 그렇게 하면 성인이 돼서도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보여. 차이는. 점점 나아질 거는 같네. 아이가. 점점 나아질 거는 같아. 그리고 이 아이는 굉장히 섬세하거든. 섬세한 아이야. 그러니까 이 둘째한테 대하듯이 큰 애를 대하면 안 돼. 얘한테는 특별하게 다르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지. 좀 많이 예민해갖고 그래요. 예민하니까 얘한테는 특별하게 얘만의 교육법으로 대해줘야 돼. 언어도. 그러니까 신경을 몇 배로 더 써줘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한번 해봐요. 집에서도. 그리고 어떤 교육기관에 가서도 애를 좀 케어를 좀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갈수록 나아지고 얘는 또 필요한 게 지가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배워. 계속 에너지 발산을 시켜. 집에서 놔두면 얘는 폭발해. 계속 짜증을 내고 엄마한테 땡깡 부리고 소리 지르고 경기하고 그럴 것이야. 그러니까 뭐가 할 게 있으면 계속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발산시키는 그런 거를 계속 만들어주라고. 아직은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둘은 부부는 헤어지지 않아요. 그래 본인이 사주 속에 그런 것들이 갖고 있어. 아무래도 이런 쪽에 좀 가까운 사주를 갖고 있다 보니까 보기에는 남들 보기엔 너무 평범하고 그냥 한 가정의 주부이거든. 근데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어. 내 마음 진짜는 항상 고력이 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아이를 위해서 초를 하나씩 키우고 다니고 조그맣게라도 빌고 가면 좋지. 아기를 위해서 명다리 같은 거를 하는 게 좋아요. 이 큰애 같은 애들은. 사주를 만약에 나한테 불러준다면 내가 사주를 보고 명다리를 내가 받아서 팔아버려. 몸은 아이를 엄마가 키우고 그 다음에 사주는 내가 키우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맨날 빌어주는 거지. 얘를 갖다가. 그런 방법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많아. 사주가 너무 높고 특별한 이제 사주를 타고난 아이들은.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키우고 사주는 내가 관리해서 때때마다 계속 빌어주는 거지. 여기서 초를 개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 애가 훨씬 안정적으로 클 수가 있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때요? 해답이 됐어요? 네. 또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얘기. 제가 서울 잠실 쪽에 살다가 남편이랑 이제 오남 여기 남양주 들어와서 살아보자 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혼자는 못 들어오겠다. 우리 엄마랑 저희 이제 친정 언니랑 다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다 이사 왔어요. 여기 오남으로 이사 왔는데 이제 저희 언니는 살다가 오남이 너무 이제 서울 살다가 여기 와서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다시 서울로 나갔어요. 나가서 살고 있고 이제 엄마가 있는데 할머니 모시면서 사줘요. 저희 엄마가.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엄마랑 있는 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큰 원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엄마한테 원망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엄마니까. 그렇지. 예. 네, 그래서 그냥 엄마니까. 철륜이니까. 예. 네, 그냥 그래 같이 살아보자 하고서는 그냥 그러니까 거의 옆집이에요. 여기 사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진짜. 뭐 옛날 생각하면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을 정도로 그냥 마음이 너무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엄마한테. 이사를 너무 가고 싶은데 형편도 안 되고 해서 이사도 못 엄마가 가고. 입을 열면은 아주 그냥 보기하고 달라.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기신 것 같아. 근데 입을 열면 아주 그냥 다다다다다다 막 네. 완전히 쏟아 붓는 스타일이야. 맞아. 아주 비수를 꽂는 스타일, 후벼 파는 스타일이지. 네.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정내미가 떨어진다고 그래. 부모 자식 아닌데도. 그게 본인하고 안 맞는 걸 떠나서 엄마 성격이야. 그분 성격, 타고난 성격. 그러니까 뭐 강하기만 해. 부러지고. 그러니까 안 맞을 때는 멀리서 가끔 보는 게 상책이지. 정말 그러고 싶은데 이사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맨날 보고 살아야 되고 맨날 티격태격 싸워야 되고 엄마랑. 지금 엄마랑 싸운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싸우고 지금 말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서로 삐져서 화나 있는 상태가 항상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엄마랑 이렇게 있는 게. 근데 이사도 너무너무 가고 싶고 오죽했으면 정말 시댁에 들어가서 살고 싶을 정도로 제가 멀리 멀리 떨어져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엄마도 신이다. 내가 봤을 때는 엄마도 신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그런 줄력이 많아. 그러면은 가족끼리 이렇게 같은 신이 맛신이잖아. 본인도 이렇게 받을 신은 아니지만 이렇게 신줄이 강하잖아. 그러면은 붙어있으면은 막 부딪혀. 그러니까 절대 본인도 안 져주거든. 엄마한테 져주지 않아. 듣고 있는데 엄마 아주 쌍신키고 엄마 꼴보기 싫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엄마가 그러려니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 그러진 않잖아. 진짜 가끔가다 진짜 엄마 어떻게 진짜 그냥 확 밀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 본인이 그런 것처럼 같은 맛이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수단과 방법을 써갖고 떨어져 나와야지. 그 이유는 다 그런 이유 빠님 밥 없어. 그냥 말도 안 나와. 어찌됐건 본인네는 이혼하진 않고 가장 큰 문제는 신가물이 조금 있으니까 이래저래 복잡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자식으로 보나 부모하고 관계도 그렇고 남편하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물이야 가물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들은 명달이 해주고 이제 신가물 같은 거 조금 이렇게 제쳐주고 하고 가면 좋아. 좀 하고 가잖아. 그러면은 엄마도 좀 잠잠해지고 아들도 많이 좀 부드러워지지. 그리고 본인도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좀 권해주고 싶네. 그렇게 하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 뭐 크게 뭐 하지 않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냥 떡 조금 찧어서 해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사 이동수 그런 건 없죠. 지금? 네. 지금 당장은 없어. 올해? 지금 당장은 없어. 본인이 봐도 없지. 예.
본인이 그래서... 봐도 지금 상황이 없지. 내가 봐도 없어. 그래서 없어. 시댁으로 막 들어가고 싶어요. 그냥 엄마랑 떨어져 있고 싶어서. 근데 시댁 들어가면 또 그만큼의 뭐가 있어. 어 맞아요. 어. 그 또 그것도 감안해야 되고. 또. 시댁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엄마하고 지금 부딪히는 것만큼의 뭔가 또 짜증나는 이게 또 있어 본인한테. 그럴 것 같아. 어 뭐 하나 짐 덜으려다가 또 짐 하나 또 생겨. 그러니까 그냥 할머니가 그래 자빠져 있어라. 자연스럽게 내년 좀 넘어가잖아. 그러면은 또 뭐 하나 생길 수 있어. 있어 봐라. 그런다. 그래요. 그래. 좀 있어 봐봐.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아들은 조금 어떻게 명다리 해서 팔아줘라. 그래. 큰애. 그러면은 아들이 조금은 좀 잠잠하게 갈 것이다.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해줘야지. 그렇죠. 그 지금 남편 일하는 거는 어떤지 궁금해요. 남편 일하는 거? 네. 남편 지금 보니까 남편이 성격이 약간 꼬장꼬장한 것 같아.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의 완벽주의자? 맞아요. 자기만의 완벽주의자.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만의 완벽주의자인 거야. 맞지? 그런 사람인 거야. 그래서 자기가 되게 피곤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그래서 스트레스를 와이프가 많이 받지. 그런 사람이야. 밖에서는 전혀 안 그러는데 집에서나 이제 뭐 이렇게 가족끼리 있으면 가족한테는 그런 스타일이야. 맞아. 그래서 그렇다고 큰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야. 엄청 큰 욕심이 있는 건 아닌데 항상 계획하에. 뭔가를 막 해야 돼서 스트레스 받아 쳐다보고 있으면 맞아요. 왜 저래 막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제가 뭐 말 한마디 꺼내면 안 돼 딱.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짜증나. 우리 같은 힘들어. 사람은 그냥 물러가듯이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나는 좀 스트레스 받더라고. 싸우기 싫어서 제가 맨날 등 돌아요. 그러면은 쫓아와서 막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쫓아와서 하더라고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화물차요. 화물차. 네. 5톤짜리. 큰 거. 지금은 좀 힘들거든. 화물차. 근데 나아지겄어. 아 그래요? 나아지겄어. 내가 이렇게 느껴져. 화물차가 지금 하나라면 또 늘어날 것 같은 느낌으로 보여. 그 사람이 뭔가가 뭔가 살림이 더 부는 걸로 보여. 그래요. 운이 몇 살이야? 46? 46? 뱀띠. 이제 뱀띠잖아. 이제 삼재가 올해까지 가는 거야. 내년까지 작년까지가 삼재잖아. 뱀띠가. 근데 올까지도 치고 들어와 있거든. 근데 47에 성주운이 들어와. 그래서 그러구나. 그러니까 내년에 47, 37, 57, 7수에는 성주운이 들어온다고, 대운이 들어온다고 그래. 네. 그러니까 지금 대운이 들어오는 거야, 내년에. 그러니까 네. 뭐가 살림이 불어난다는 얘기가 맞는 거지. 그래서 아마 좋아질 거야, 이 사람이. 점점점. 그래서 좀, 저기, 들들들 볶고 혼자 지랄병 좀 그만하라고 그래, 좀. 혼자 들들들 볶았어, 맨날.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겄다. 그래도 성실해, 사람이. 성실해가지고. 성실해. 다른 짓은 안 하는데. 성실해갖고 집 앞벌이는 충분히 하고 가족밖에 몰라.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러잖아.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내가, 화물차가 지금 하나라면 화물차가 하나, 둘, 더 불어나는 걸로 보여. 그러니까 있어 봐봐. 지 하는 대로 냅둬 봐봐. 내년이 되면은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어. 그래서 이사라도 가나 보다. 그런가 봐. 그러니까 내년 같은 때 이렇게 성주운 들어오잖아. 그러면 원래는 성주운 받으라고 구타라고 그래. 이쪽에서는. 선생님들 그러는데 구타한다고 그러더라고. 대운 받으라고 남자들 같은 거. 성주운. 이제 아예 좋은 운이 들어오려고 할 때 큰 운 받으라고 대운 받으라고 구타고 그러시더라고. 47이면 남자로서 엄청 좋지. 37은 좀 어리잖아. 47이면 한참 좋을 때니까 이때 성주문 많이 받지. 알고 계셔. 네.